그 책에도 이제 그 청년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망해 있다. 네. 야, 저는 약간 굉장히 극단적인 주장이라 좀 놀라긴 했습니다. 극단적인 주장. 네. 이 망해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우리 청년 지금의 10대, 네. 20대 분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좀 게임을 되게 좋아하는데 네. 망캐라고 있어요. 네. 망한 캐릭터. 네, 네. 처음에 능력치 설정 같은 거 할 때 네. 주사위 올리거든요. 네. 전통적 게임은. 네. 근데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힘도 약해. 머리도 그냥 시원찮아. 민첩성도 떨어져. 체력도 약해. 네. 그리고 뭔가 뭐랄까 초기에 주어진 아이템도 되게 나쁜 게 걸리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확률이니까 인생은. 네. 근데 우리 지금의 청년은 여러분 개개인의 능력치는 다 다르겠죠. 잘하는 분야가 있을 수 있는데 사회가 망한 사회. 구조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 내가 네. 회사를 들어갔는데 난 되게 능력이 뛰어난데 네. 회사가 지금 망했어 사업이. 앞으로 계속 적자가 나고 이제 보니까 한 10년 뒤면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잡혀 있어요. 네. 그럼 내가 바꾸기 대단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저출산 고령화로 여러분 지금 저나 우리 이건복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제 네. 뭐 지금 40대, 50대, 30대 후반 이런 분들이 한 30년 뒤에 노인이 돼서 이제 은퇴했을 때 네. 노인들은 바글바글한데 네. 우리를 먹여 살릴 세금 내는 젊은 층은 엄청 적단 말이에요. 노인 부양비가 지금의 4배인가 5배로 올라간대요. 그럼 뭐 돈 나갈 구멍은 쉽게 말해서 많은데 돈 낼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국가는 세금을 많이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그쵸. 국채 발행도 하겠지만 그쵸. 이미 시작됐어요. 모든 소득 분야에서 세금이 앞으로 30년 동안 오를 일만 남았어요. 1세대 1가구 비과세도 1세대의 비과세도 작년에 기재부에서 이거 폐지하려고 간 한번 봤었단 말이에요. 문재인 정부 때. 이거는 원래 헌법이랑 연관된 거라서 내가 집이 있어요. 근데 이걸 팔아서 양도차익이 났다고 양도세를 걷어가면 네. 내가 이 금액과 맞는 집을 살 수가 없죠. 돈이 줄었으니까. 그쵸, 그쵸. 내가 5억짜리 살다가 1억 뭐 5천만 원 가져갔어요. 네. 그럼 5억짜리 집을 못 가져요. 돈이 줄었으니까. 네, 그쵸. 그럼 나는 이사 다닐 때마다 네. 주거를 하향해야 되죠. 그쵸. 그게 맞죠. 이거는 네. 헌법에서 보장한 주거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 헌법이 최상위법이잖아요. 네. 야, 우리가 주거 이전을 해야 되는데 1주택자한테 세금을 걷어가면 양도세를 걷으면 이 사람은 돈이 자꾸 주니까 맘대로 이 회사 이 집을 못 다니잖아. 1주택은 필수제인데 거기서 돈을 걷으면 안 돼. 가 우리나라의 여태까지의 세금 정책이었는데 여기서도 좀 걷어야겠다. 헌법을 이 헌법을 무시하고 이 헌법을 무력화해서라도 돈이 필요한 거죠, 국가는. 네. 간을 봤다고 요번엔 안 됐죠. 반발하니까 나중엔 될 겁니다. 그리고 막 무슨 뭐 금융종합소득 뭐 해가지고 네. 막 뭐 별거 다 있잖아요. 주식도 네, 네. 2천만 원 이상 벌면 뜯어간다. 그 세율이 계속 올라갈 거고요. 우리 청년분들이 우리나라는 소득세가 고소득자가 많이 내요. 우리나라 한 80% 정도는 네. 이 소득세를 다 돌려받거든요. 네. 면세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걸 다 걷어갈 겁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북유럽 보시면요. 세금 막 5%씩 내요. 예. 예외가 없어요, 그쪽은. 3천만 원 연봉 받는 분도 세금을 엄청나게 뜯어가는 시대가 앞으로 점점 될 겁니다. 그래서 월급의 3분의 1은 세금과 4대 보험. 여러분이 능력이 좋으면 월급의 절반을 내게 될 거예요. 또 능력이 좋으니까 더 내라. 버는 돈이 적으면 아 좀 좀 봐주세요. 돈 낼 사람 없으니까 내라. 그거 걷어갈 거고요. 이미 건강보험은 빵꾸가 났어요. 내년부터 내후년인가 적자로 돌아섭니다. 세금으로 메꿔야 돼. 네. 국민연금은 2054년인가 그래요. 그렇게 될 거고 나머지 3분의 1은 전세가 점점 없어져서 월세를 내게 될 겁니다. 나머지 3분의 1로 생활비랑 저축해야 돼. 그 저축으로는 여러분이 살고 싶은 지역의 집을 살 수가 없어요. 그 정도 금액을 저축해서는. 지금은 뭐 연봉 한 4천만 원 이하는 거의 소득세를 안 내거든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전세 제도를 활용해서 월세 뭐 내가 한 5천만 원의 전세 자금들 전 5천 받아서 1억짜리 그냥 원룸 같은 데 살면서 그럼 이제 뭐 한 10만 원 내나요? 한 달에? 그것도 안 낼 거예요. 거의 안 내면서 내가 다 모을 수 있었죠.
이 시대가 되면 모을 수가 없어요. 전세 제도는 없어지거나 엄청 비싸거나. 그래서 월세로 나가고 월세는 계속 오르고 세금과 4대 보험 나가고 열받으니까 한 번씩 지르고 이제 생활비. 그래서 대도시의 그 유럽 같은 데 가보시면 이 자본주의가 고착화된 거. 네. 우리처럼 이런 걸 많이 겪은 나라들은 네. 서울 같은 수도의 집을 젊은 층이 살 생각을 못 합니다. 너무 비싸거든요. 나는 왜 서울, 나는 런던에 왜 월세로 못 살까 그런 불만을 얘기해요. 거기 이런 데 가보면 지금 뉴욕, 미국도 월세 엄청 올라서 난리인데 네. 우리나라보다 월세가 막 우리나라 막 한 10평짜리 원룸? 그런 것도 걔네 막 쉐어해서 막 200만 원 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세대가 올 거라서 우리 청년분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한 10년, 한 15년 정도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그때까지 내 집 마련과 안정적인 주거를 네.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제 책의 내용이 그거예요. 네, 그 15년의 그 기회를 이제 책에 써주셨잖아요. 네. 그 여쭤보기 전에 국민연금 제도에서도 굉장히 쓴소리를 하셨더라고요. 네네. 이거는 이제 폰지 사기다. 그렇죠. 이거 왜 폰지 사기죠? 아니, 당연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은. 네. 국민연금의 태생이 이 박정희 대통령 때 만들어졌는데, 그때까지는 강제가입이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그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DJ 정부 때, 네. 98년 뭐 이제 IMF 이후죠. 네. 그때 이게 강제 가입으로 바뀌었어요. 강제로 가입시키니까 국민들이 반발이 심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믿을 수도 없고 그때 또 IMF 시기니까 나라가 망할 판인데 지금 널 뭘 믿냐. 그러니까 되게 연금 내는 월 납입금은 적은데 돌려주는 돈은 많다. 네. 식으로 이제 꼬신 게 그럼 당연한 거죠. 가입시키려고. 그렇게 설계를 했단 말이죠. 네. 내는 돈은 적은데 받는 돈은 많아요. 네. 아직까지는 문제가 안 됐죠. 노인이 적으니까. 그쵸. 이제 노인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야, 이제 내놔. 내가 많이 냈잖아. 네. 많이 줘야 돼요. 네. 애초에 내는 걸로는 나가는 게 많은 구조를 짰으니까 말이 안 돼. 근데 인구가 이렇게 이 출산율이 떨어질 줄 몰랐던 거죠. 그쵸. 근데 출산율이 받쳐줬어도 너무 많이 받아가니까 슬금슬금 주는 걸 낮추거나 이 내는 돈을 올렸어야 되는데 이 출산율이 확 낮아져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국민연금 엄청 올려서 이 사람들 부양을 해야 되는데 그걸로 안 되니까 이제 세금을 더 넣어야 되는 상황까지 가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는. 그러면은 정말 국가와 미래를 생각하는 정치인이 나와서 문제가 많습니다. 이거 국민연금 개시 연령은 75세로 미루고 여러분이 낸, 뭐, 예를 들어, 국민연금 25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근데 죄송한데, 이거 말이 안 돼요, 지금. 120만 원만 드릴게요. 네. 단토막 칼질하고, 네. 국민연금 보험료 뭐 한 달에 5만 원씩 내시죠. 15만 원씩으로 올립시다. 라고 하면 해결되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반발이 심하겠죠. 그 사람 짧네요. 네. 그 대통령이면 탄핵당하고, 네. 다음 선거에서 다 떨어지고, 그쵸. 그 당은 총선에서 망합니다. 그런 정치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정치인들은 표를 위해서 자기 당선을 위해서 계속 4대 보험에 어떤 우리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케어한 것처럼 더 오히려 노인들한테 더 혜택을 주고 돈을 더 쓰는 방향으로 네.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 개혁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구조적으로 찔끔찔끔 어떻게 땜질하는 거예요. 정치권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그러면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 국가가 망한 상태의 회사라고요. 네. 나중에 살아날 수 있는데 네네. 여러분이 일할 때는 청년분들은 고생만 하다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국가의 상태가 그런 세대들이 있어요. 우리 임진왜란 세대 생각해 보세요. 조선시대 때. 네. 근데 임진왜란 10대 때 겪었어요. 막 싸웠어요. 20년 뒤에 저 청나라가 쳐들어 또 싸워. 뭐 병자호 하고. 그 다음에 경신대기근이라고 막 기근이 나거든요. 그때 태어나신 분들은 10대 때부터 90대 때까지 그냥 고생만 하다 가는 세대, 그런 세대가 있어요. 저주받은 세대가. 그런 폰지 사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청년분들은 국민연금으로 내 노후를 할 생각을 하면 당연히 안 되고, 국민연금 외에 사연금. 네. 근데 그 사연금도 나중에 받는 거고, 이 제 책에 써놨지만, 연금은 젊을 때 들지 말라고 했잖아요. 네. 필수제. 네. 직장. 의식주. 그런 걸 먼저 최우선으로 해결을 하고
그게 해결이 된 다음에는 내 노후를 위해서 어떻게 뭐 연금이든 보험이든 뭐 부동산 투자든 주식 투자든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경제와 투자라는 게 결국에는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까지는 잘 몰라도 돼. 성실히 직장 생활하면 돼가 됐다면 이제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상황이 되게 이제 암울하거든요 지금. 암울하죠. 근데 이제 15년 동안 이제 주어지는 기회라는 건 어떤 기회예요 그럼? 이렇게 암울함에도 불구하고 네네. 아직은 우리한테 청년분들한테 기회가 있는 거예요. 기회가 가장 큰 게 뭐냐면 네. 첫 번째는 전세 제도가 15년 정도는 유지가 될 거라는 겁니다. 점점 줄었다가 늘었다가 줄었다가 늘었다가 할 거지만 여러분이 해외에 가보시면 전세 제도가 없어요. 네. 그래서 월세를 내거든요. 네. 전세 제도가 집값을 받치는 원흉이다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네. 내가 전세 제도를 잘 이용하면 자본이 없는 시기에서의 주거비 공짜로 해결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눈이 높으니까 전세 자금 대출 받아서 좋은 데 가려고 하니까 주거비가 들죠. 네. 그냥 모은 돈에 약간만 해서 사회 초년생들 고생할 생각하고 전세를 이용하면 이제 공짜로 돈을 다 모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없어지면 외국처럼 월세 내면서 돈을 정말 모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 달 저축액에서 월세 서울 살려면 막 150만 원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못 모아요 돈을. 그쵸. 못 모아요. 그쵸. 그리고 전세 제도가 없어지면 월세가 급격하게 오를 겁니다. 견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세 제도가 그래도 앞으로 15년 정도 남아 있을 거니까 요거를 활용해서 돈을 모을 수가 있다. 두 번째는 네. 원래 이 화광반점, 회광반점이란가 해서 네. 이 망하기 전에 가장 빛나는 것처럼 작년에 영끌에서 막 부동산 샀을 때 가장 어깨가 으쓱하고 내가 네. 돈을 벌 것 같았던 것처럼 네. 이런 이 미래의 우리나라의 경제는 좀 암울할 수 있지만 앞으로 15년 동안은 최전성기를 경제가 달릴 겁니다. GDP가 계속 늘어날 거고 GDP 4만 불 간다. 뭐 우리나라 문화 산업이 꽃을 핀다. 뭐 블랙핑크, BTS, 뭐 오징어 게임. 그다음에 우리나라 무기 수출도 엄청 잘 되고 있어요 해외에.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여태까지 이렇게 집약했던 게 빵 터지면서 지금 엄청난 전성기를 맞고 있는 거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열심히 일할 의지만 있으면 몸은 좀 힘들 수도 있고 내가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지만 직업을 계속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설령 최저임금 직업이라 할지라도 이 외국에 가시면요 여러분 그 실업률이 막 10% 넘는 나라 되게 많아요. 내가 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어 그런 나라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내가 능력이 조금 받쳐줘서 내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재능을 잘 키웠다면 굉장히 고용봉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많고 계속 경제가 발전할 거기 때문에 투자 기회도 많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출산 고령화가 본격적으로 나한테 와서 세금을 막 뜯어가려면 네. 아직 한 10년, 15년은 남아있어요. 그 정도까지 급격하게는 안 늘어나요. 네네. 그러니까 서서히 끓는 물의 개구리처럼 우리가 죽어갈 거란 말이죠. 그럼 그 전에 뛰쳐나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개개인은. 그래서 그런 기회가 있고 마지막으로 부동산 측면으로 보면 2028년에서 2040년 사이에 네. 서울과 5대 광역시의 대재개발 재건축 시대가 올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급격하게 성장한 나라라서 네. 70년대, 80년대, 90년대 아파트를 어마어마하게 지었어요. 동시다발적으로. 네. 근데 그때는 대충 지었단 말이죠. 바닷물에 써가면서 네. 막 철근도 막 횡령하고 대충 지어서 막 내진 설계도 안 돼 있어서 지진 나면 서울의 낡은 아파트들 다 무너집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안전지 포항에도 막 왔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다 갈아엎어야 되는데 재개발 재건축을 국가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게 해야 돼요.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구 소멸하는 지방 소도시는 안 해도 되죠. 근데 서울과 일기 신도시 뭐 아니면 대구 광주, 부산 이런 데 낡은 아파트들을 재건축, 재개발을 안 하면 슬럼화가 되고 범죄화가 되고 그분들이 옆에 또 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깨끗한데 거기 또 아파트를 올려야 돈이 두 배로 드는 거예요. 여기 범죄 지역이 되고.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을 한번 크게 할 건데 이때 어떻게 보면 인구가 확 줄어드는 게 본격화되기 전에 직전에 마지막 부동산 대형 개발품 이 올 겁니다. 이때 여러분이 투자 공부가 잘 되고 자금력이 돼 있다면 네. 아직 많이 남아 있잖아요. 28년부터면 그렇죠. 이때까지 열심히 모으시면 잘 요 투자 기회를 잡아서 정말 큰 돈을 벌 수도 있고 그렇게 공부가 많이 안 돼 있더라도
막 다들 재개발 재건축에 정신이 팔려 있을 때 야, 리모델 용적률 높은 리모델링 아파트는 수익성이 적어. 그럼 그런 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아진단 말이죠. 그럼 그런 거 사면은 되게 저렴하게 좋은 지역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이 이 시기가 근데 지나가면은 이 정말 내 집 마련을 대도시하기 어려운 시기가 올 거예요. 물론 그때 가봐야 되겠지. 뭐 그때 갑자기 뭐 로보터가 돼서 인구가 안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제도들을 잘 활용하시면 큰 기회가 많이 남아있다. 설령 최저임금 직업을 받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제 책을 보셔라. 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좀 뜻밖이었던 게 다달이 돈을 내는 금융투자를 하면 안 된다. 가난해진다. 네. 이게 사실 이제 뭐 주식 투자 하시는 분이라든지 뭐 일종의 보험 같은 거 들으신 분들은 굉장히 의아하실 것 같아요. 네.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필수재에 먼저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우리한테 필수재는 의식주입니다. 의식주. 먹는 것과 네. 옷과 주거. 먹는 거하고 옷은 요즘 시대가 좋아져서 취업만 하셔도 저렴하게 네. 다 해결이 돼요. 네네네. 중세 시대와는 다르게. 네네. 이제 집이 비싼 거죠. 네. 집을 보통 이제 처음에는 내 집이 없으니까 세를 들어서 살게 되는데 네. 필수재가 왜 필수재에서 내가 이건 있어야 인간답게 사니까 의식적으로 이제 학자들이 분류한 거잖아요. 내 집 마련을 먼저 하셔야 되는데 네. 주거 안정의 의미 그리고 투자의 의미도 있지만 네. 내 집 마련을 먼저 우선해야 되는데 이게 비싸단 말이죠. 몇 천만 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집이라는 건 억단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당장 살 돈이 없으니까 대출을 받아도 당장은 못 사니까 돈을 모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모아야 될 때 두 가지로 우리가 큰 실수를 해요. 보통 네. 사회 초년생 분들이 뭐냐면 하나는 내가 빨리 모으기 위해서 투자를 그러니까 돈 집을 사기 위해서 돈을 빨리 모으기 위해서 불리기 위한 투자를 하는 것. 그렇죠. 혹은 그게 아니라 다달이 먼 미래에 돈을 받는 지금의 내 돈을 내고 먼 미래에 돈을 받는 투자를 하는 게 있거든요. 먼저 소비 측면으로 말씀드리면 네. 기업들은 여러분의 돈을 가져가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쓰는데 네. 그냥 할부로 안 하면 너무 비싸니까 안 산단 말이죠. 할부로 막 사게 해요. 네. 여러분 자동차 4천만 원짜리 할부제도 없으면 사실 수 있어요? 못 사죠. 근데 사잖아요, 사회 초년생들. 네, 할부로 사는 거죠. 대출로 사는 거 네. 쉽게 말하면 네. 그렇죠. 그럼 다달이 내가 할부금을 갚아야 되죠. 그 다음에 자동차 사면 다달이 기름값 내야죠. 그렇죠. 보험료 내야죠. 이거 다달이 내가 나가는 돈이 커지죠. 그 다음에 뭐 하다못해 유튜브 프리미엄도 한 달에 만 원씩 다달이 내야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다달이 기업들은 여러분의 돈을 어떻게든 뜯어가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다양한 유혹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거에 보통 걸려듭니다. 뭐 차 사면 안 되는데 차 사도 돈이 월세도 나가는 거죠. 월세도 네. 다달이 나가잖아요. 네. 전세 살아야 되는데 네. 또 전세 사기도 걱정되기도 하고 네, 네. 뭐 소비적인 측면이고 네. 투자적인 측면에서 보면 먼 미래에 돈을 받는 뭐 연금 아니면은 뭐 보험 그렇죠? 보험이라는 거는 대표님 우리 본질이 뭘까요? 보험은 왜 들죠 우리가? 미래에 이제 불확실한 위험을 우리가 좀 해지를 하자는 차원이죠. 그렇죠. 내가 미래에 뭐 아팠을 때 네. 받으려고 하는 거죠. 네. 근데 우리나라는 되게 그 통계 보시면 평균 수명 되게 길거든요. 네. 80 몇 세인가? 89세인가? 90 몇 세인가? 그래요. 네. 그리고 뭐 오래 사는 나라예요. 네. 그리고 국민연금으로 커버되는 게 되게 많죠. 그쵸? 잘 돼 있잖아요. 네. 근데 20대, 30대 때 우리가 병에 잘 걸리나요? 거의 안 걸리죠. 네. 저는 20, 30대 보험료 내고서 뭐 탄 적이 없어요. 네. 거의 안 걸립니다. 네. 거의 안 걸려요. 네. 네. 그리고 20, 30대에 걸릴만한 질병들은 또 건강보험이 해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은 큰 병에 잘 안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다달이 보험료를 많이 내면 많이 낼수록 한 달에 저축할 수 있는 돈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집 마련의 시기는 계속 늦어지는 거거든요. 그쵸? 그리고 보험이라는 거는 본질적으로 조건부로 내가 무이자로 빌려주는 거거든요, 보험사에. 보세요.
내가 암에 걸리면은 단달에 10만 원씩 내고 내가 암에 걸리면 5억을 주겠, 2억을 주겠다. 네. 보험을 들었어요. 네. 저는 10만 원씩 이건복 대표님한테 주죠. 네. 저 같은 사람이 100명이 있어요. 네. 한 달에 1000만 원씩 생기잖아요. 네. 근데 암 걸린 사람이 몇 명이나 나오겠어요. 그렇죠. 확률로 하는 거죠, 결국에. 그렇죠? 네. 그럼 대표님은 저한테 공짜로 돈을 받았죠. 보험료요? 네. 네. 내가 걸리면 돌려줘야 되죠. 네. 근데 안 걸리면요? 안 줘도 되죠. 어, 그러면 이거는 조건부로 남의 돈을 빌려서 떼먹을 수 있는 계약 아닌가요? 이분이 나하고 약정한 암에 걸리지 않으면 너의 네. 보험료는 내가 다 가져가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은 이런 걸 잘 계산을 해서 네. 보험료를 받아서 보험사들은 열심히 뭐 투자하고 부동산도 사고 뭐 주식 투자도 하고 뭐 사업화해서 돈을 봅니다. 남의 돈으로. 네. 그렇죠? 그러면 개인의 입장으로 보면 사실은 네. 남 좋은 일만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특정한 질병이 가족력이 있어요.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가 다 암으로 돌아가셔서 30대, 네. 뭐 40대. 그럼 내가 걱정이 되죠. 그 정도면 뭐 들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면 보험은 네. 내 집 마련하시고 나서 뭐 30대 후반에 드셔도 됩니다. 뭐 보험료가 올라가잖아요. 그때 내셔도 돼요. 어차피 올라요. 그리고 젊었을 땐 그 없는 돈을 내 집 필수제에 써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건강이 걱정이 되시면 네. 보험을 들지 마시고요. 네. 운동을 하시고 살을 빼세요. 아, 내가 보험 들면은 고혈압 안 옵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네. 내 건강을 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그 대신에 우리가 들어야 되는 보험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네. 전세 보증 보험. 네. 두 번째는 실비 보험. 이거는 들어도 돼요. 실비 보험은 드셔야 돼요, 사실. 네, 네, 네. 젊었을 때 월 만 원 정도면 되거든요. 맞아요. 커버 안 되는 내가 정말 예상치 못한 거 걸렸을 때 건강 보험이 안 되면 얘가 커버해 주잖아요. 그렇죠. 네. 그 보험료를 확 줄이면 내가 한 달에 뭐 10만 원, 15만 원 저축액이 늘죠. 그 다음에 연금 같은 경우는 지금 내가 돈을 주고 60세에 뭐 받는 거잖아요. 그 돈, 미래에 주는 연금은 지금 가치로 그때 가면 형편없어질 겁니다. 우리 예전에 70년대 대학교 등록금 보험 있어요. 70, 80년대. 자녀 대학교 가면 등록금 준다고. 그때 막 비싸게 부었단 말이에요. 뭐 50만 원 줘요, 지금.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맞아요. 때문에. 네, 맞아요. 그리고 그걸 제외하더라도 내가 경제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서 60세대 내가 번 돈을 까먹는다는 생각으로 사셔야 돼요. 내가 이거를 잘 모르니까 저 사람들한테 맡겨주게 뿔려줘야지. 그 회사가 떼먹을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말씀드린 대로 수익률이 낮아질 수도 있잖아요. 왜 남한테 내 운명을 맡깁니까? 그렇죠? 정보험을 들고 싶으면 내 집 마련 다 하고 나서 그때 드셔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달이 내는 소비, 다달이 나가는 보험, 다달이 나가는 연금, 그다음 주식 투자도 잘 모르는데 일단 해보죠. 네. 500만 원, 1000만 원. 네. 내가 잘 모르잖아요. 네, 그렇죠. 부동산 내 집 마련보다 훨씬 어려운 게 주식이거든요. 난이도가 1주택 내 집 마련이 여기면 주식은 한 여기. 그럼 다주택 투자는 요 정도. 그러니까 부동산이 쉬워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투자 활동 중에 1주택 내 집 마련이 가장 쉬워요. 그런데도 어렵죠, 공부해보면. 근데 주식은 대단히 어렵고 내 통제권이 굉장히 적단 말이에요. 물적 분할을 하는 거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거를. 그쵸. 어? 갑자기 무슨 뭐 횡령했대, 오스템 임플란트. 그 나랑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거를.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내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 많기 때문에 특히나 이 경험과 경력이 없는 여러분, 자금력이 적은 여러분은 벌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거기에 항상 물려있죠. 그래서 보면 제가 상담해 보면 보험료 한 5년 부어서 이제 해지도 못해요. 네. 연금도 막 뭐 변액 유니버셜 이런 거 뭐든 CI 보험, 크리티컬 인저리라고 되게 나쁜 보험이 있어요. 그 다음에 주식도 한 3천 물려있고 뭐 중국 주식 막 1500 떨어졌어요. 이러고 있고 그다음 청약에도 한 500 들어가요. 그러니까 다 긁어모으면 한 5천만 원 되는데 부동산 내 집 마련에 쓸 수 있는 돈은 한 1000만 원밖에 없어요. 다 해약해야 돼. 그치. 대부분 그렇거든요. 그게 첫 한 줄을 잘못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기 때, 그 다음 또 자동차 뭐 또 나가고 있고, 또 월세 나가고,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게 아닌데, 나가는 돈이 많아. 다 이놈저놈 퍼가고 나면 남는 게 없고, 열받으니까 한 번씩 또 질르고 해외여행. 그쵸, 그쵸. 이 악순환이 도는 거죠. 그래서 다달이 나가는
거를 최소화하셔야 여러분이 가장 빨리 내 집 마련을 하고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아, 그러면은 아까 이제 월세를 살면 안 되고 전세를 살라고 하셨잖아요. 네. 여기 이제 보면 유튜브에서 이제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다 한때 절대 전세 사지 말라. 이런 이제 영상들이 굉장히 엄청난 조회수로 인기를 얻었고, 그쵸. 실제로 뭐 많은 청년들 공감을 해가지고 전세 살면 안 되는구나 이런 이제 생기셨는데, 네. 그럼 여기는 이제 절대 전세 살아야 된다는 거야? 이거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네. 인터뷰 중에 네. 극단적으로 가는 주장 조심하자고 했잖아요. 네. 조심해야 된다고. 네. 그게 네. 내가 올인을 해도 되는 시기였던 거죠. 그치? 네. 집값이 폭등하는 시기니까 네. 어떻게든 전세를 살지 않고 월세를 살면서 대출까지 끌어서 집을 사서 돈을 벌 수 있는 시기가 되는 시기였죠. 근데 지금 그 시기가 이게 계속 하락으로 갈지 상승받을지 모르겠고 그게 외부 여건으로 깨져버리니까 네. 그렇게 한 분들은 지금 나락을 가고 있잖아요. 그거는 뭐 개인의 선택이에요. 내가 공부가 됐고 내가 확신이 있다면 하는 거. 저도 네. 2015년에 그렇게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시기는 되게 짧아요. 그게 되는 시기는. 그리고 내가 그걸 잘 모른다면 잘못 선택한다면 파산 혹은 정말 5, 6년 동안 빚의 굴레에서 못 벗어나올 수 있단 말이죠. 네. 특히나 제대로 된 주식을 사지 주식에서 집을 산 게 아니라면 네, 네. 뭐 상장 폐지되는 주식을 샀어 영끌 그럼 망한 거고. 그렇죠, 그렇죠. 지방에 갭 투자한다고 소액 인구 줄어드는데 갔다가 안 올라오면 10년 물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전세를 살고 월세 살고 매매를 살고는 내 상황에 따라 시장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아까 예전 IMF 이전에 우리나라 사회는 치는 능력자 말고 성실함이 필요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 상황은 그게 정답이었고 지금은 성실함보다는 능력과 개성과 나의 어떤 내 개인의 살 길을 찾는 게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세 살아야 되는 시기, 월세 살아야 되는 매매 사는 시기는 계속 바뀝니다. 지금은 절대 전세 살지 말고 월세 살면서 갭 투자하세요 하면 욕먹죠.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 상황에 따라 바뀐다. 그리고 금리가 저렴했을 때는 전세가 무조건 이득이었는데 지금은 금리가 올라서 전세 대출 많이 받은 월세가 이득이란 말이죠. 네. 전세 사기도 많고 그러니까 전세가 또 사는 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죠. 상황에 따라.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정답은 1억 이하의 전세를 사세요. 전세 보증금 들어서 네. 주거를 낮추고 네. 그냥 돈 모으세요. 알겠습니다. 그 이제 청년들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실제로 뭐 청년 연구 같은 것도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죠? 뭐 인생 공약소라고 청년 그쵸? 시민단체라는 네. 걸 만들어 봤는데 네. 사실은 제가 회사명도 좀 바꿀 예정이고 요거를 좀 분리를 하려고 해요. 제가 많은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도 네. 실제로 제가 해보니까 네. 그러니까 봉사 그 사회 시민단체라는 사회봉사 활동이랑 네. 그 부동산 상담이나 그 어떤 취업 상담이라는 요 강의 영리 활동이 같이 가니까 이게 둘 다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쵸. 이게 명확하게 분리가 돼서 네. 그리고 또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그 네. 대표님이 사업으로 돈을 잘 벌면 더 많은 사람을 돕는 돈을 쓸 수 있다. 네, 맞죠. 네. 애매하게 가서 둘 다 못하지 말고 그쵸, 그쵸. 분리하라 해서 일단은 뭐 조만간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는 청년들을 위한 시민단체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이 회사에 집중을 하겠죠. 그럼 뭐 청년들을 많이 만나보셨고 청년들의 문제도 많이 고민해보셨을 텐데 네. 청년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지 경제적 안전의 그 선순환을 만들 수 있을까요? 사실은 악순환에 반대를 하면 됩니다. 네. 사실은 다 답은 나와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하기가 싫은 거죠. 취업을 일단 열심히 공부를 하셔서 네. 내가 재학교 때 막 좌충우돌하면서 내 재능을 찾고 내가 좋아하는 분야를 찾고 그거 못 찾으셨더라도 일단 취업을 하셔서 돈을 버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 직장에서 내 능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선순환으로 가시려면 투자는 시장 상황이 나빠지면 순식간에 나빠지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부동산 주식 투자로 돈 버는 사람 어딨어요? 전업 투자자도 힘들잖아요. 전업 투자는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월세 따박따박 나오는 거 산 거 아니에요. 이상. 여러분의 특히나 청년일수록 능력을 키워야죠. 내 능력으로 연봉 3천 이하로 연봉 1억 받는 사람이 되면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늘어나는데요. 그쵸. 능력을 키워서 고연봉자가 되려고 해야 되고 고연봉자가 될 수 없는 환경이라면 직접 직업의 안정을 가질 수 있는 잘리지 않는 정규직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될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장에서 자꾸 맨날 핸드폰으로 유튜브 보고 주식 보고 부동산 보고 우리 우리 이건복 대표님 청년 이런 거 보시면 회사 일을 누가 합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네, 그렇죠. 회사 일 열심히 하고 회사의 능력을 키우고 거기에 집중을 하시고 그 다음에 최대한 부모님 집에서 있으실 수 있는 환경이면 독립하지 마시고 부모님 집에서 사시면서 돈을 모아야죠. 엄마가 막 쫓아낼 때까지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지방에서 올라오셨거나 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으시면 독립을 하시겠죠. 그러면 눈높이를 최대한 낮춰서 젊음이라는 무기는 여러분이 나이 40대만 돼도요 막 그 계단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없는 빌라 이런 데 사시면 되게 힘들어요. 막 다리 아프고 막 물리기. 근데 20대 때는 할 수 있단 말이죠. 네. 30대 초반까지. 네. 진짜 몸테크는 그때 하는 거예요. 그때 최대한 뭐 오피스텔 같은 거 월 80만 원, 100만 원 나가는 월세 사지 마시고 한 1억 정도 되는 한 20년 된 오피스텔 원룸 조그만 거 그런데 네. 아니면 뭐 빌라 내 돈 한 5천만 원 열심히 모으고 한 2년 정도 네. 2, 3년 동안 그 다음에 청년 또 1억 이하의 그런 빌라들 그 전세는요 서울시나 국토부 찾아보시면은 정책자금 전세대출이 되게 많아요. 금리 막 0.8%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잘 찾아보면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죠. 네. 금리를 서울시가 보조해줘요. 원래 2%인데 너는 1%만 내 1%는 내가 내줄게. 네. 그 대신에 전세 보증금 뭐 1억 이하 제한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청년분들은 그런 데 가기 싫죠. 그쵸. 깨끗하고 넓은 데 네. 가고 싶으니까. 그쵸, 그쵸. 그럼 악순환 가는 겁니다. 그런데 가서 몇 년 고생하시면서 네. 정부, 네. 아니 지금 나라가 여러분 세금으로 다 뜯어간다면서요, 앞으로. 그럼 지금이라도 내가 받아먹어야지, 최대한. 지원해줄 때.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그럼 그런 거 이용해서, 야, 1%로 내가 대출이잖아. 그럼 내 돈 한 3천만 원, 7천만 원 대출 받았어요. 1%면 700만 원이니까. 네. 아, 70만 원이니까 한 달에 5만 원 내겠네요. 대출 이자로. 1억짜리 전세 사는데 서울시 보조 대출 그 전세 대출 받으면. 네. 그럼 한 달에 5만 원 주거비로 내면서 원룸 어디 살겠죠? 조그만데. 그럼 나는 주거비가 5만 원이잖아요, 이제. 뭐 관리비 뭐 이것저것 하면 10만 원 나가겠죠? 그럼 나머지는 다 저축할 수 있는 돈인 거예요. 그렇죠. 어? 식비 집에서 해 먹고 가끔 가도 땡기면 뭐 외식할 수는 있겠지만. 돈 안 들면서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거 뭐냐 청년 뭐 내일 배움 채용 공지 이런 거 들고 네. 그 다음에 무료로 국비 지원 뭐 공부하는 거 학원 가고 유튜브 보고 그 다음에 저 찾아와가지고 아 저 어떻게 살면 될까 이런 거 물어보면 제가 대표님 참 돈이 없어요 막 빚밖에 없어요 근데 돈 받겠어요 그런 분한테 그런 분이 너무 많아요 받겠지만 실제로 저는 청년 그 시민단체 활동으로 한 달에 한두 분씩 부동산이나 취업상담 무료로 해드리는 프로그램이 제가 개인적으로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네. 제 나름의 사회봉사활동인 네, 거예요. 네. 한 달에 만 원씩 제가 그 후원하는 아이도 있어요. 이런 좋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네. 그런 거 하시고 그럼 돈을 많이 아꼈잖아요. 내가 월세를. 네. 그거를 내 교육비로 써야죠. 부동산 강의, 내 취업 직무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어떤 공부 강의. 내가 해보고 싶었는데 내가 저쪽에 재능이 있는지 모르니까 취미로 해보는 거 한번 뛰어들어 보는 거고 그런 데 쓰시고 차 사지 말고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지방은 정말 이게 쉽지 않은데 소도시는 네, 지방은 쉽지 않죠 그런데도 직업을 딴 데로 바꿔보세요 대부분 그게 안 된다면 네. 차는 타면 정말 안 돼요 네. 그 다음에 보험 같은 거 실리보험 하나 들고 뭘 만 원짜리 연금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대표님 좀 시간이 너무 많아요. 무료예요. 그럼 부업 찾아보세요. 창업. 요즘 뭐 클래스 원원 이런 데 가면 10만 원 내면은 뭐 스마트 스토어 많잖아요. 저 그거 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그래도 해보는 거예요. 내가 그쪽에 잘할지 안 할지 모르잖아요. 누군가는 그걸 1년 동안 열심히 사업하러 하는 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재능의 차이도 있단 말이에요. 노력의 차이도 있지만. 네. 해봤는데 잘 안 되고 앞으로는 그쪽에 내가 한눈 안 팔아도 되잖아요. 전자책 한번 해볼까? 유튜브를 한번 해볼까? 내가 자비출판이란 걸 한번 해볼까? 이런 걸 해보면서 그러니까 내가 세이브한 돈을 내 재능을 찾거나 나한테 필수적인 내 직무 능력이나 내 집 마련 혹은 이런 경제 같은 관념을 공부하는 교육비로 필수적인 거에 교육비를 쓰는 거죠. 악순환은 자꾸 소비, 미래에 받을 돈으로 돈을 낭비하는 거고 네. 이거는 최대한 모으되 일부분을 내가 능력이 늘어나서 연봉을 더 받는 사람이 되거나 내가 이 직업 이외에 내 집 마련이라는 필수재를 마련하기 위한
어떻게 하면 내가 싸게 좋은 타이밍에 살 수 있을까? 언제 사는 게 좋고 뭘 사면 좋나? 청약이 뭔가 교육비로 쓰고 저축을 하는 거죠. 다 내 발전을 위한 데 쓰는 거잖아요. 그렇게 써 그렇게 진짜 한 진짜 길게도 아니면 3년만 그렇게 살아보시면 네. 정말 달라져요. 2015년에 전 돈이 돈은 2천만 원밖에 없었잖아요. 네. 나머지를 다 채워놨잖아요. 지식, 개념, 공부, 어디를 사고 언제 팔고 스케줄이 나와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나 25 벌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되면 됩니다.